자, 그 다음에 9번 x 4승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k는 0에 네 분 중 두 분의 합이 1이 된대. 두 분의 합이 얼마? 두 분의 합이 1이 된대요. 가장 큰 분과 가장 작은 근의 차가 p 플러스 루트 q일 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차가 p 플러스 루트 q래요. p 더하기 q를 구하란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고기차 방정식이지? 맞죠? 선생님이 고기차 방정식은 해가 어떻게 갖는다고? 울마 알파, 울마 베타 이런 식으로 갖는다 했어, 안 했어? 맞지? 이런 식으로 갖는다 했잖아. 근데 두 분의 합이 1이래. 맞아요? 두 분의 합이 1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지? 두 분의 합이 1이야. 봐봐. 그러면 잠깐만.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뿔마 알파 뿔마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x 제곱이 알파 제곱이고 베타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3 이래 되는 거지? 분계수에 의해서.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분의 합이 1이 되잖아. 맞죠? 두 분의 합이 1인 거니까 선생님 봐봐. 자, 하나는 0을 놓고 하나는 뭐 베타가 더 크다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놔버리면 되지 그냥. 이해돼야 돼요.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묶어버리면 0이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0이잖아. 되돌았었을 때. 그럼 이렇게 더한 게 1이든지 이렇게 더한 게 1이든지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해봐. 그러면 쟤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여기다가 1 넣어버리면 알파 베타 얼마 나와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나오지? 이해돼요? 되죠? 그 다음에 베타에서 뭐 이렇게 더한 게 1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야 돼. 그죠?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1 이렇게 되면 쟤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2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럴 때는 알파 베타가 뭐 나오지? 1 나오잖아. 이해돼야 돼. 이해되지? 그런데 여기서 k는 결국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하고 곱한 값 아니야? 그럼 이게 알파 베타의 제곱이 어차피 1인 거지? 이해돼야 돼. 그래서 k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고기차 방정식의 해가 이렇다라는 거 이제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0번. 자, x4승에 마이너스 6x몇승 3승 더하기 ax제곱에 dx 더하기 c는 0이 이게 중근을 갖는데 무슨 근을 가죠? 중근을 갖고 하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다 이거지? 저 4차가 또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유리수라는 단서가 있었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이 근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인 거지. 그러면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x제곱 두 근에 합하면 4,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4x고 두 근에 곱하면 4 빼기 3하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적기가 인수 분해가 됐을 때 가로에 이런 식으로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 맞냐 안 맞지? 맞아? 그리고 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중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계속 비교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중분은 하나 알파라 놨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이지. 내가 여기서 금괴수를 쓸 텐데 알파가 중분이라면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기. 중분은 두 번 쓰는 거야 금괴수 할 때.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달고 예분의 2니까 마이너스 6이로 떨어지지. 이해돼야 돼. 그럼 이렇게 죽어 안 죽어? 이렇게 죽네.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2 알파는 얼마 나오니?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나와.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 1 이렇게 놓고 이거 전개해서 계속 비교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ABC 나오죠. 알겠느냐? 자, 그 다음에 12번. 자, A3승은, A3승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9분의 1. 똑같은 식이 B로도 써있죠? 맞아? 똑같은 식이 B로도 써있어. 이 새끼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A를 X로 바꿔.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분의 1은 0. 이렇게 해버리면 이 새끼의 세실근이 abc 되는 걸 인정해. 맞잖아. a는 저거 나오는 거 맞잖아.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근기수 쓰면 되겠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 ab 이렇게 두 개 더한 건 빼기 1이고 abc 이렇게 한 건 9분의 1. 이해해요? 구할 수 있지? 됐어요? 아이고. 14번 몇 번? 14번. 자,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3x 마이너스 2는 0에 한근을 알파라 그랬어요. 자, 이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더하기 1 알파 3승 마이너스 1 이런 거 하잖아. 맞아요? 이런 거 하나 한다. 근데 거기 한근 하지 말고 고쳐. 한허근 이렇게 해야죠. 한허근 내가 그때 써주지 않았냐? 단톡방에 내가 써준 거 같은데. 단톡에 뭔가 써준 거 같은데. 한허근. 그래서 저 새끼는 뭐 들어가면 0 나와요?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2 들어가면 0 나오나? 어? 이리 와보자. 2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지 1 0이네.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새끼 는 0의 근이 알파인거지? 이해돼 안돼? 그럼 알파 3승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해돼 안돼? 그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잖아.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은 얼마예요?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제곱이네. 맞아?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알파네. 맞아? 그 다음에 알파 3승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네. 이런 식으로 다 뒤에 계산하면 되겠어? 이해 되지? 잘 풀지? 자,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x3승. 야, 왜 이렇게 쉬는 날은 잘 가? 그치? 0이 한 실근과 두 허근 알파 제곱을 갖는데. 맞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봐봐. 이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실계수잖아, 얘들아. 맞아요? 실계수기 때문에 요 새끼가 뭐랑 같아야 돼요?
알파 바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알파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요 관계식 쓰면 a랑 b가 나와. 복소수 상등으로. 이해돼? 근데 선생님 맨날 이런 얘기 했지?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내가 뭐라 그랬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 새끼를 잡아낼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저걸 만족하는 녀석은? 그걸 알면 난 편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해되죠? 그러니 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1차가 있고 x제곱 x 더하기 1 이래 되니까 여기가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는데 요거 전개해서 얘기 잡아내는데 이해되냐? 알겠지? 이렇게 하면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이번엔 짜란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사각형이 있네. 여기가 8이고 여기가 A야? 맞아요? 이렇게 접은 거야? 이렇게 접었네? 맞죠? 이렇게 접었어. 알겠죠? 이렇게 접은 도형이 나오면 반드시 이런 걸 표시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접었으니까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이거 같네? 보러 요 새끼 이등변 삼각형 인정?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죠? 그리고 요 새끼가 A지? 맞아요? 요 새끼가 8이고 요 새끼가 뭐가 돼요? 요 새끼가 뭐가 돼? 루트에 얼마? 루트에 a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니 안 되니? 됐죠? 자, 그래 놓고 이 겹쳐진 면적이 얼마래? 이 겹쳐진 면적이 10이래. 돼야 안 돼요? 겹쳐 면적이 10이래. 맞죠? 네. 그럼 어떻게 할래 이제? 이제 어떻게 해? 그 다음 제 면적이 10이래 그죠? 그럼 여기 뭐 밑변 있잖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밑변 있네 맞죠? 그러면 그리고 선생님 생각에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기를 이렇게 X로 놔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X로? 아씨, 다른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먼저 해볼게. 알겠죠?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리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면적을 요 새끼만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런데 요 삼각형 이렇게 쳐다보면 시밀라로를 하지 않아? 두 개가? 얘랑? 크다란 게?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8대 A잖아? 이해돼야 안 돼? 이게 8대 A니까 이거 H라 놓으면 이 새끼 얼마지? 이 새끼 얼마? 2분의 루트에 얼마? A제곱 더하기 64대 H. 그럼 H가 A에 관한 식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2분의 곱하기 너 곱하기 H에서 그게 10이다 이용하면 나올 것 같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저건 이제 선생님 생각인 거고 이등변 삼각형을 다루는 철칙 선생님 입장에서 알겠죠? 모든 게 다 됐는데 알겠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아, 이제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x라 놓으면 여기도 x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8-x여서 피타고라스가 나와서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뭐를 x를 a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럼 이 새끼 면적은 잘 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a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면적? 이거 보여? 자, 이렇게 평행선 거버리면 얘랑 평행선 이렇게 거버리면 얘가 밑변 중에 다 높이하면 되는 이 삼각형 나오는 거 아니야? 면적? 맞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a는 10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네? 이해돼요? 아, 쉬다가 나오니까 존나 기분 없네. 뭔나 기분 없다고? 난 따라해, 씨. 자, 27번. 짜란짜란짜란. 자, 여기가 2대2래요.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2대.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래요.
독일이가 같대요. 맞죠? 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은, 갑이 여기가 A지, 갑은, 여기, 을은, 여기가 B에요. 을은 여기서. 갑은 A에서 뭐 하라는 거야, 시구래. 논리 움직인 거네. 그는 논리 움직인 거고, 얘들아. 맞죠? 예. 네. 자, 그랬을 때, 60, 얘네들의 속력 구하란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가 5야. 알겠지? 200m 떨어진 지점에서 갑은 1, 2 갔고, 100m 떨어진 거는 1, 2 갔어. 이해돼야 안 돼요. 맞죠? 그랬더니, 40초 후에, 40초 걸렸대. 여기 이렇게 도착을 했대. 알겠죠? 그래놓고 요렇게 봤더니 요거 갔고 요 사이각이 60도래. 이해되니 안되니? 이해되죠? 가을의 속력 구해봐라 이거지? 그죠? 그럼 얘를 X라 놓고 얘를 Y라고 놓으면 속력을 맞아요? 네. 그럼 여기는 뭐야? 40X야? 여기는 60Y 아니 40Y 이렇게 되겠네? 인정해야 하네요. 뭔 소린지 알겠어? 그랬을 때 저 x와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일단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랑 같겠네? 그식이 하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200의 제곱 더하기 40x의 제곱은 100의 제곱에 40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거 어차피 근데 닮은 삼각형에서도 xy 값은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지? 그지 않을까, 얘들아? 그죠? 그러니 공 하나씩 지우자. 공 하나씩 지우자고. 20의 제곱에 4x의 제곱이지? 인정? 그 다음에 10의 제곱에 4y의 제곱. 요 식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 여기가 60도고 요거 같으니까 요거 입고 싶은 생각 들지? 맞아? 저 새끼 정삼각형 아니야? 저거 입고 나면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도형 있으면 무조건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있다 그랬지 내가. 그게 뭐야? 이렇게 수선의 발 때려야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럼 여기가 300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40y에서 40x 뺀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요 길이도 같은 거잖아, 얘네들이랑. 그죠? 그래서 얼마? 불러. 30의 제곱이지, 이번에. 더하기 4y-4x의 제곱. 이거 풀면 되겠는데? 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푸는 것보다 여기를 40x, 40y 이렇게 놓고 푸는 것보다 그냥 저기를 xy라 놓고 풀어도 되겠는데? 내가 요 길이만 나중에 찾은 다음에 40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야 안 돼. 뭔 소린지 알겠지? 그 시기도 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구현하긴 했다만 내가? 이거 연립해주면 되지, 얘들아? 이거 연립은 어떻게 해요? 그나저나. 연립도 해봐야 되겠는데? 야, 그러면 여기 날씨당수 그냥 X로 보자. 어? 길이로 풀자, 길이로 그냥. 알겠죠? 그게 더 쉬울 것 같아? 알겠지? 그럼 여기 그냥 X 놓고 Y 놓고 여기 E 놓고 여기 1 놓자 그냥. 나중에 공 두 개 달아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는 Y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죠? 여기가 Y 빼기 X지? 맞죠? 그래서 9에 Y제곱 그 다음에 얼마? 2XY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이렇게 유식이 하나 있겠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요? 되지? 예. 네. 그러면 이렇게 연립 한번 해봐. 뭐 나오니?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돼. 그럼 y제곱 y제곱 죽어요? 네.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y에 얼마야? 8이요. 더하기 8? 이게 0이야? 맞냐 안 맞니? 맞죠? 그럼 또 요렇게 하나 열려봐. 마이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EXY 더하기 5는 0이야? 네. 이해돼요?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할래? 상수함수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5 곱하고 여기다 8 곱해서 둘이 빼면 아, 해볼까? 5x제곱 5x제곱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6xy인가? 인정? 플러스 6xy인가? 맞죠? 그 다음에 빼기 8y 제곱이에요? 인수분해 되냐 이거? 네. 5x, x 그 다음에 2, 4 되네? 플러스 마이너스 인정이 나네요? 맞지? 그러면 5x는 4y라는 관계식 나와 관계식 나오지? 됐어요? 5x는 4y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풀어버려 그냥 x는 몇 k? 4k y는 몇 k? 5k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k 나오겠네 그럼 x만 나오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러면 그 공 두 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 알겠지?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가 아버지가 1시간 동안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보다 4개 적어 얘가 4개 적은 거지? 그러면 얘가 1시간 동안에 만드는 걸 T라 보면 얘는 아빠는 T 더하기 4이래 되겠네 1시간 동안에 만드는 거 시간 이해되죠? 자, X시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예요. X시간. 그러면 T 곱하기 X. 맞아요? T 더하기 4의 X지? 그냥 한 방 이렇게 썼으면 되겠네. 둘이 한 시간 동안에 2T 더하기 4개 만들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X시간 동안이니까 X 곱한 게 360 이래 되겠네. 맞죠? 이해돼요? 아들이 180개의 공예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x 더하기 3. 아들이 180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t 곱하기 x 더하기 3이 18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둘이 tx 빼면 되겠는데? 그럼 1차 나와, 안 나와? tx 빼면 1차 나오지? 이해돼요? 1차 나오니까 다시 집어넣고 풀면 t하고 x 다 구할 수 있지? 인정해야 하네 뭐 소거하라고? tx 소거하라고 그럼 xt 1차 나오니까 이게 2차이차 연립방정식 아니야 2차이차 연립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새끼가 등장을 하면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라고 방금 여기서 푼 거 상수항 소거했지 내가 주식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여기서는 뭐 소구하는 거야? 최고차 소구하는 거야. 그럼 1차가 만들어진다고 항상.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꺼주세요.